안녕하세요. 크루즈 러버입니다. 에디슨 주립공원은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보유했던 멘로팍 실험실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백열 전구와 추근기를 비롯해 6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발명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박물관에서는 추근기와 전구를 포함한 많은 작품과 그의 발명품과 관계된 기념품을 전시합니다. 에디슨 타워 메모리얼 코퍼레이션은 티켓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며 1인당 5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토요일만 오픈합니다. 작은 주차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길 옆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 스트리트 파킹을 하세요. 대지 36에어커의 이 공원은 벤치들이 놓여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숲속에는 몇 개의 트레일과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트레일 표시는 이렇게 정구담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은 트레일이 좀 애매해서 그런지 페인트로 크게 표시되어 있네요. 인터넷에서는 짧은 트레일이라고 소개했는데 생각보다 긴 트레일입니다. 트레일이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트레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뉴욕에서 기차를 타면 1시간 이내의 거리입니다. 메트로팍 스테이션에서 내리면 걸어서 0.7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니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에디슨의 업적과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은 곳이지요.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숲속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지낸다면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